저예요. 저 7년 전 모습이에요. 정말 두 분이 동일 인물이 맞다고요? 과거 아나운서로 활약했다는 유란 씨. 화산 모습은 간데 없이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 모습. 불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원래부터 피부가 건조한 편이긴 했는데 4년 전부터 피부가 급작스럽게 건조하고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기가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처럼 간지럽고 빨갛게 온몸에 여기저기 올라왔거든요. 미칠 듯이 간지럽고 긁으니까 상처나고 진물에다가 딱지 생기고 이거 아파 보신 분들만 알아요. 얼마나 간지럽냐면요. 정말 살을 찢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4년 동안 무려 29번이나 재발했다는 피부 질환.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으로 인해 유란 씨의 일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온몸이 지금 병들어서 종합병원이 다 됐어요. 콜라겐 부족이 부른 세포 가뭄.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가을철엔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그때뿐. 콜라겐이 사라져 속부터 메마른 몸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고요. 그날 오후 늦은 식사 준비에 나선 그녀. 멀건 죽과 김치가 식사의 전부입니다. 식사를 잘 차려 먹기 힘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통증인데요. 콜라겐 부족으로 인해 치아와 잇몸까지 약해진 상황. 아,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져. 콜라겐 부족이 부른 또 다른 건강 문제. 바로 탈모입니다. 정수리는 물론 헤어라인까지 탈모가 진행된 심각한 상태. 약바구니를 챙겨오는 유란 씨. 대체 이게 다 무슨 약들인가요? 이게 다 제가 먹는 약들인데요. 통증약, 뭐 피부약, 그리고 고지혈증약, 그리고 두통약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 약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고 잘 챙겨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네요. 콜라겐 부족으로 인한 피부 질환과 치주 질환, 고지혈증, 만성 두통까지 이 모두가 콜라겐 부족이 부른 전신 가뭄의 결과입니다. 콜라겐 부족의 직격탄을 맞은 전신 건강,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 복합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를 5개월 정도 다녔어요. 보이는 곳이 아파버리니까 사람이 우울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불안의 연속이에요.